여러분, 새로 나온 안부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오늘 하루 어떤가요? 밤새 안녕하신가요? 하루가 멀다 일이 있어 그대 안위에 마음이 쓰였어. 별일이 없어 좋은 그날, 소소하여도 좋은 그날 숨 한번 쉬고 마음 내려놔줘. 아무 일 아니라오 담침하오. 오늘 하루 어떤가요? 그대 안위에 마음이 쓰였어요. 국민 디바라 불리우는 이선희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하여 직접 부른 안부라는 노래입니다. 유튜브에 몇 소절이 떠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맛보기 정도만 나온 거예요. 몇 소절만 들어봐도 무언가 가슴이 울컥하고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마도 후렴에 고음부가 나올 텐데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얼굴들 몇 분들이 떠올라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느 권사님은 벌써 그 몇 달 사이에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제가 현장 예배 못 가지만 이제 곧 나가겠습니다. 뭐 내일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좀 서투르지만 이 안부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아, 제가 쓴 시 난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난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13편을 썼는데 우선 5편을 창조문예에다가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여요. 숲의 기억은 흐릿해 가도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의 아침 안개와 숲을 흔드는 서늘한 바람과 볼을 스쳐가는 따스한 햇살을 어찌 잊겠어요. 당신 품에 안겨 산에서 내려왔을 때 왜 아프지 않았겠어요. 왜 산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숲의 기억마저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허물이 된다면 모든 것 다 잊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호성 시인에 의하면 첫 구절이 중요해요. 첫 구절에서 싸다구를 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구절 멋있지 않아요?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여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도시로 내려온 나니 왜 산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람, 안개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 준 님, 난 키우신 분들 알잖아요. 물 주고 바람 씌워주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게 창문 열어주는 그 주인이 너무나 그리워. 그래서 당신을 바라보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면 난 다 잊어버리고 산도 잊어버리고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순백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매운탕을 끓여도 물이 좋아야 맛있는 것처럼 마음이 순수해야 이렇게 좋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도 째려본 사람들은 지금 좀 별로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갈대로 헤어진 분들이 좀 꽃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는 건 갈대로 헤어졌지만 꽃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부만 묻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웠던 사람들이 향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달리즘으로 셧다운 문화에 셧다운된 이 문화예술도 말이죠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임청화 우리 권사님께서 이번에 아마 원래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한대요. 온라인으로 우리 음악 목사님 박종 목사님도 참여를 하는데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문화예술계도 함께 일으키는 이런 퍼스트 리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켜 예배,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경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생명이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런 노래는 내가 자신 있죠. 근데 아까 안부라는 노래는요, 이게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카메라가 딱 닥치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떡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대대로 이어지는 장손이셔서 저희 교회, 아니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집에 왜 교회가 나와, 저희 집에 제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싸움 한 번 안 하고 동네 왕초가 됐어요.
하면 왜냐면 떡을 많이 하니까 떡을 애들한테 많이 나눠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보스로 그냥 올려주더라고요. 자동 보스, 자동 보스. 그리고 떡을 유달리 많이 얻어먹은 애들은 책가방을 들어줬어요. 이게 참 그 어린 시절 행복했죠. 가난해도 제사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인심이 좋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인심이 좋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날 어지간한 이웃집에 다 떡을 다 돌리는데 그때 떡 돌리는 심부름을 누가 했니? 제가 했어요. 제가. 그때는 나무쟁반에다가 떡을 막 담아다 나눠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막 칭찬을 받으려고 그냥 빨리 갔다 적당히 오면 막 뒤에 갔다가 저희 집은 언덕백이 있습니다. 차 밑에 오구가짐이라고 제 밑에 집에까지 떡을 들고 달려가다가 그만 갔다가 팍 자빠졌는데 떡이 길바닥에 다 깔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저 깨굴창이까지 떨어져버렸어. 근데 그때 쟁반은요 나무쟁반이어서 기스만다지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떡을 그냥 탈탈탈 털면 되는 겁니다. 이게 흙도 이렇게 탁탁 털고 깨굴창에 있는 것은 뭐 물도 적장에 따가 또 펴펴펴 해가지고 딱. 제가 아짐에게 이렇게 약을 쳤지요. 예방주사를 놨어요. 아짐 오구가짐. 이번에 떡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안 했지만 제가 이게 예방주사를 놨어요. 이번에 좀 쌀이기가 들어가서 좀 그 돌이 있을까 봐서 아짐 조심히 드시래요. 얼마나 독이 돌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세월이 뭐 한 47, 8년 뭐 50년 가까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인생 빠르지요. 오늘 본문에도 떡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저기 그 떡 일곱 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일곱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떡 일곱 개를 가지고 4,000명 먹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내릴 때 떡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곱 광주리 배에서 이제 다 제자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릴 때야 떡 하나 남은 거 가져올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등신 같은 제자들이 떡을 갖고 오는 것을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입니다. 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이고 이 깜빡이야 내 정신이야. 아이고 우리가 떡을 왜 안 갖고 왔을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정반대의 역설적인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참 등신같이 어쨌든 간에 2년 전에 우리가 우리 세등교회 그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그때 한나 코트에게 한나 코트 유명한 히브리 대학교 여자 교수인데 이 교수에게 선물을 주려고 고급 도자기를 제가 구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한정 제작한 고려 청자. 이 한나 코트가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번에 SBS 다큐 예수 탄생의 비밀을 촬영하러 갔을 때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제 질문을 잘 답변해 주셨단 말이요. 아니 이분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이야말로 남자 없이 마리아의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고 제시해주신 거요. 아이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아주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에게 선물을 좀 줘야 되겠구나 감사함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도자기를 가져간 거예요. 아주 비싼 겁니다. 이거 잘못 가져가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동현 목사님 이분이 또 SBS 출신이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윤동현 목사님 예루살렘까지 잘 가져오라고 절대로 등신까지 잊어먹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이거 잘 간수해야 돼 깨지지 말고. 그리고 나서 테라비브 공항에서 목사님 빨리 자
빨리 그거 가져와. 그랬다. 아이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또 김영재 장로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재 장로님 찾아가서 그거 도자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대정신아, 이스탄불에다가 두고 와버렸습니다. 비행기에다가 그대로 두고 왔어요. 터키 비행기를, 터키 항공을 탔거든요. 그 비행기다 빨리 당장 연락해가지고 이거 빨리 보내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우리나라 국적이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요즘 서비스가 좋긴 좋아요. 며칠 후에 예루살렘이 오긴 왔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끌어보니까 세상에 산산조각 박스 안에 있어요. 아이고, 이 청자가 완전히, 여러분 그 터키 항공에서 프레질, 이 깨지기 쉬운이라는 그 단어를 딱 써가지고 보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짐 싣는 칸에다 갖다 던져버리니까 박살이나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통탄했겠습니까. 이런 등신 같은, 어디다가 이런 라고 말은 못하고 속이 얼마나 여러분 탔겠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내내 윤덕의 목사를 보면 김영재 장로를 보는 이 머릿속에 똥이 들었냐 그냥 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분들이 박살낸 거예요. 물론 국내에 돌아와서 김영재 장로는 미안해서 도자기 구입 헌금을 또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제가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려 청자를 다시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재일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거 꼭 좀 잘 갖다 주세요. 아,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한나코트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에게.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요 제가 다 보내왔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제가 진짜 목사님 잘 모시고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남은 떡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면목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이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위선과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헤롯의 뭡니까?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주의, 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권력에 심취되어 있는 교권주의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지금 바리새화 되어가고 있어요. 헤롯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예방주사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높아지려고 하고 맨날 저그들이 말이요 그냥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예식을 조심하고 헤롯의 권력과 심취와 그리고 이 헤롯의 세속주의적인 놀이, 그 뭐요, 이 누룩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위선이요. 위선, 위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선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위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냥 어디 뭐 음악회를 가고 어디를 가고 막 그냥 제가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막 그냥 쥐어 뜯어요. 제발 점잔 채통 좀 지키라고. 그리고 당신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고, 나처럼 좀 품위를 지키라고 말이죠. 예. 우리 집사람 품위가 있죠. 아무튼 간에.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집사람 말이 오라요. 좀 품위도 지키고 좀 권위도 지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품위 지키다가 여러분 교조주의자로 가면 안 돼요. 위선과 외식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 목사가 여러분 은혜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생명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교조주의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 들어요 말이야. 그러면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생명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말이죠. 양처럼, 그래서 제가 항상 양처럼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염소처럼 자기 주장이 올라가면 안 돼. 매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회처럼 무덤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고 헤롯처럼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을 여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은혜가 없이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헤롯처럼 여우가 될 수 있어요. 여우처럼 호시탐탐 자기 명예 교권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꾼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에 매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메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흔들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들요. 요즘 그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말이죠. 많이 모인 건 아니요. 지금 군데군데 모였죠. 사실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모인 거죠. 근데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얼굴이 막 또렷또렷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볼태기는 다 가려졌잖아. 눈만 깜빡깜빡하잖아요. 그 눈을 봐도 이게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달라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거 달라요. 그냥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왜요? 우리 속에 감격이 있다 이거야. 우리는 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제자들은 이걸 아직도 몰라요. 그럼 막 수군거리야. 우리 예수님이 이거 떡 한 가지 왔다고 막 주님이 우리를 막 지금 완전히 골리려고 하시는 거야. 야단치고 있는 거야. 자 마가복음 8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딱 보셨어요. 보시고 야 내가 지금 떡 한 가지 왔다고 너희들 나무랜 줄 아느냐.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저런 바보들. 야 내가 떡 다섯 개 갖고 물 저 뭐야 이 5천 명을 먹였던 사건 알고 있잖아. 자 그때 남은 게 얼마지? 열두 광줄이 맞거든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입니다. 야 떡 없다고 그러지 마. 내가 지금 뭐 아니 옛날에 떡 다섯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이 열두 광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 또 물어봐요. 야 엊그저께 떡 일곱 개 가지고 4천 명 먹였잖아. 그리고 나서 광주리가 얼마나 남았어? 떡이 얼마나 남았어? 그러니까 일곱 광주리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자,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곱 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입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오. 다 알고 있어요.
기적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못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산떡이란 말이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떡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연상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 이 떡 하나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뭐 그냥 또 없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늘상 보는 게 기적이고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미지화하지 못하고 연상화하지 못하니까 그들 신앙에 점차 바리새화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서기관화 되어가고 있었고 헤롯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교훈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야야,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바리새화 되어가는 거야, 너희들이 헤롯화 되어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나도 모르게 지금 바리새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헤롯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인격으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교리로만 알고 율법으로만 알게 되면은 종교적인 관습, 인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형식이 돼요. 교조주의자가 돼요. 경건이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이제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단 말이요. 이런 사람 절대로 바리새화 될 수 없어요, 헤롯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소유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시고 교훈을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만 소유하면 되느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은혜와 나의 인격을 소유하면 걱정할 것 없어. 내 은혜와 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내 능력을 소유하면, 야, 이 세상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단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양복 사건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깨달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시간상 양복 사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하여간 다 아시니까 골자만 얘기한다면, 신학생 시절 제가 양복을 못 입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천박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니까요.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에게는 양복보다 귀한 것이 있느니라. 너는 양복보다 귀한 것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나만 가지면 되느니라. 나의 생명, 나의 은혜, 나의 능력만 소유하면 된다. 내가 너의 보호하고 내가 너의 배경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니 너는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단다. 승리할 수 있단다. 우리 지금 한교총회 사무총장 계시는 우리 심평신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 나하고 신학교 같이 다니셨어요. 네, 이분 뭐 저를 알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지난번에 총회 준비위원회, 제가 이제 9월 달에 총회장이 되니까 준비위원들과 뭐 함께 준비를 하는데, 거기 저 광주에 계시는 정판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서강석 목사 신학교 다닐 때 특이했어. 아무튼 간에 하여간 특별했다고 말이야. 그냥 그 꿈꾸는 몽상가의 역할 말이야. 막 강단에서 막 쫙 오토매틱하게 강단이 올라면 거기서 하얀 양복을 입고 막 설교하는 꿈을 꿨다는 거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강단 올라오려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그런 꿈을, 그저 양복 한 벌이 없는 놈이 그런 꿈을 꾸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얀 양복 저도 안 입어요. 쪽팔려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저립니다. 가슴이 저려. 아, 그때 그 약속대로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한국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 내 진짜 주님 앞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그냥 먹먹해져요. 그런 생각을 할수록 아, 예수님이 참 귀하시다.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정한 나의 보아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나의 후견이셨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면 맨날 이런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콧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기하다 그의 일을 갈보리산에 흘리냐 귀한 생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개척 멤버 그 23평 그 조그마한 쥐들이 우글거리는 지하실에서 시작을 한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 그리고 현장의 기적의 부흥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성장의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예수님의 생명 이게 있으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식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바리새화 돼가고 이게 싹군이 되어가고 교조주의자가 되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해먹고 살아가는 교권주의자들, 꾼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분열이 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런 정치꾼이 될까 봐서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하시고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뭘 가지고 고민해? 배에 있는 떡 하나 안 가져왔다고 그 고민할 것 없어. 가져왔으면 좋지만 사실은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인데 뭘? 아니 나 자신 하나 있어도 안 되겠니? 야, 생명의 떡 하나만으로도 안 되겠니? 생명의 떡 하나만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종들아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니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떡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내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니? 만족하지 않니? 오늘 설교 제목이요 떡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이 사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 스타일 들으면 야 떡 하나만으로 안 되냐?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제목을 하자고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나하고 안 맞는데 사실은 야 나 하나로만 만족하면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야 코로나 이거 한순간에 내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떡 하나만으로 생명의 떡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만족할 수 없니? 하, 오늘 나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누나 친구들이 막 시골에 있잖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식모살이도 공장도 갔다가 한 6개월 1년 만에 와요. 와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강서가 너 공부 잘하니? 직가는 어디니? 아 그 찬발이 굉장히 그 어설프더라고 말이죠. 어색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떡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물려준 가장 고귀한 신학과 신학의 유산 자산이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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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저 조용규 목사님은
불광동에 꺼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거기서 막 환자들을 고치고 막 그냥 얼마나 많은 말이요 폐병 환자들 다 고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흥을 하다가 막 성령 운동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되고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상하게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이건 뭐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이 공동체의 영성과 예배를 세우기 위한 애전 중심보다는 개인의 삶, 영성, 개인의 인격 변화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애전 중심과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라기보다 이상하게 개인의 영성과 삶의 그리고 지식의 욕구에 이상하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심과 교회론 공동체 중심이 해체되고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지식, 경험, 영성 이런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전 중심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면 이상하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공동체 마인드의 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영성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에 덕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걸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지식과 영성과 경험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서 선악 판단을 하게 돼요. 공동체 문제가 생기면요 종교적으로 학습된 자기 지식과 경험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다툼으로 막 교회들이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학습된 모든 도덕과 윤리와 법적인 지식으로 공동체를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이상하게요 싸우는 교회 가서 보세요.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다 오라,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다 오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예전의 생명과 예배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왜? 바리새화 되었거든요. 헤롯화 되었거든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절대로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은혜로 만나고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나무를 선택해요. 더구나 이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 사람 반드시 공동체적 영성이 그 안에서 생겨난다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개인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세대님께 덕이 안 되지,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되지, 나라도 이런 말을 안 해서 나라도 인내하고 내가 참아서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참아야지, 공동체 덕을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 중심의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사인을 주셨잖아요.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생활 방역 잘 지키는 교회를 통해서 무슨 확진자가 나옵니까? 모여갖고 마스크 벗고 말이야 그냥 침 튀기며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시니까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해야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요즘 제가 보면 대부분의 설교들이 개인적인 영성을 세워지고 강조하는 이런 설교들로 이루어지는 걸 쭉 봐요. 물론 필요하죠. 개인의 영성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한국교회는요 공동체적인 영성, 이런 비상시기일 때일수록 여러분 공동체적인 영성 이걸 좀 인식하고 교회의 세움을 인식하게 해주는 이런 말씀도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요. 개인에게 중요하지요. 개인에게. 그러나 공동체적인 영성과 공적교회가 세워지는 말씀들이 좀 홍수처럼 쏟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요 정치인들이요 음악을 몰라, 음악을 모르고 날마다 그냥 상대당을 비난하고. 근데 이제 이 구라파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왕국에서 음악회를 하면은 막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와서 막 그냥 와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칵테일을 말이야 그냥 음료수를 그냥 마시고 그냥 와인 얘기한 게 또 입맛을 딱딱 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와 그러면서 막 그냥 How do you do? 니고도 내고도 하면서 말이죠. 어 How are you? 아이 하고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이게 음악적 정서가 있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여가 하나가 되는 거요. 난 국회에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좀 음악 좀 좋아하시라고. 사람이 정서가 좀 메말르면 그냥 그냥 해가지고 무시하자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달리즘을 배격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공연 우리 남진 장군은 지금 55주년을 맞이 천국을 내 지금 지방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예. 하물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넘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자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뭘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폭포수처럼 물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야,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마가복음 8장 21절 다시 한번 자 배에다 힘을 주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에게는 이 본문이 뭐로 들리느냐? 떡 하나만으로 안 되겠니? 야, 생명의 떡 나 하나만으로도 안 되겠니?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라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되십니까? 죽을 날이 염려되시나요? 천국인데.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2부 예배 마치고요 순간순간 우리는 소독 다 합니다. 버스까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요 소독약값이 솔찬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생명의 떡 하나로 만족한 사람이라면 포스트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떠한 세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떡 하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 하나로도 안 되겠니? 떡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겠니?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